오늘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19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50에서 150mm,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0에서 40mm 가량입니다. 이렇게 충청 이남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강릉 25도, 대구 27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남해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